4라운드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운 혜태가 우선 마르테스 선지훈 선수가 1승이 있습니다. 예예. 예. 자 강동구 선수의 뱅킹으로 촉으로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촉으로 전부 받습니다. 흰배아까지 네. 완성이 된 아주 좋은 포지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연속 득점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선수들이 항상 득점은 어느 정도 쉽게 해내죠. 그렇지만 예. 다음 공 배치까지 제대로 만들어내려면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쉽게 득점으로 또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연속 득점 성공. 강동근 선수의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은 초구 배치가 비교적 뭐 쉬운 배치이기 때문에 네. 초반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다면 이 컨디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약간 일방적인 경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초반 그렇죠. 예, 기선만 잘 잡으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힘 배합을 했고 네. 자, 연속 득점. 팀원들은 4기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강동 선수의 뭐 출발이 지금 상당히 매끄럽죠. 예. 계속되는 강동궁 선수의 공격입니다. 뒤돌리기로 공격을 합니다. 네. 뒤돌리기. 예. 맞춰냈습니다. 네. 지금 배치는 직접 맞춰내기 쉽지 않은 배치였어요. 네. 강동 선수가 밀림을 방지하는 중심에서 정확하게 회전량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힘 배합으로 공략을 해줬는데 예. 아주 좋은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동국 선수의 이름값을 느낄 수 있었던 샷 장면이었습니다. 현재 4연속 득점째 앞서가고 있는 SK 렌터카. 강하게 빗겨치기. 예. 자 회전량이 끝까지 작용이 돼야 돼요. 예, 될까요? 됐습니다. 자 15점을 먼저 따야 되는데 벌써 3분의 1을 혼자 스스로 일궈내고 있는 강동국 선수입니다. 자 빨강공 일목적구를 맞춰내는 순간 첫 번째 각도죠. 예. 뒤쪽으로 내공이 진행이 됐다가 회전량으로 투쿠션으로 진행이 되는 아주 멋진 진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네. 살짝 벗어났군요. 하지만 5연속 득점으로 기선을 제압한 강동근 선수였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쉬워하기도 하지만 네네. 어려워하는 항상 옆돌리기. 옆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기본이지만 또 제일 어려운. 네, 그렇습니다. 예, 옆돌리기. 실패하면서 5연속 득점으로 지금 SK 렌터카의 1이닝은 끝났고요. 이제 마르티네스입니다. 좀 크게 돌렸는데요. 네, 5 쿠션. 예. 득점입니다. 내공이 하얀 공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공략보다는 지금처럼 5 쿠션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죠. 네. 지금은 좀 난이도가 높았던 뒤돌리기 배치였습니다. 예. 하얀 공의 진로를 보시면 빨간 공 쪽으로 지금처럼 진행이 되죠. 네. 키스의 위험도 상당히 높았고 내공 컨트롤까지 좀 쉽지 않았던 배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크라운 혜태는 한 점만 만회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SK 렌터카 에디레페스 선수의 공격입니다.
복식에선 7승 16패, 다소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키스가 두 번이나 나왔네요. 예. 특제 미스죠. 빗겨치기를 시도했는데 좀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바로 키스가 나는 네. 장면이 나왔습니다. 선지훈 선수고요. 뭐 단식에서 8승 정말 대단한 그 경기력을 보였었는데 복식도 거의 뭐 복식 피승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선지훈 선수 지금 승률을 보면 전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아요. 예. 뭐 경기는 완벽하게 모든 경기에 다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선지훈 선수가 나왔던 경기들에선 승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선지훈 선수가 SK 렌터카를 상대로 나왔던 경기에서는 모두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 네. 100%예요. 100%예요. 그렇죠. 예, 예. 강동 선수의 샷입니다. 세 번째 이닝. 네, 섬세한 옆돌리기. 앞선 아쉬움을 털어냅니다. 네. 일목적구했던 노란 공의 움직임이 거의 네,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네. 얇은 두께 사용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빨간 공을 얇게 공략을 하나요? 네. 아 컨트롤. 예. 자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집니다. 네. 연속 득점. 지금 상당히 예민한 컨트롤을 해줬죠. 예. 빨간 공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어내면서 키스를 빼내고 노란 공으로 진행이 됐던 아주 네. 좋은 득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동 선수가 초반에 5득점을 좀 손쉽게 만들어냈다 보니까 지금도 아주 흐름이 계속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공 역시. 오늘 강동국 선수에게 단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다 장타예요. 예. 지금도 가볍게 끌어주는 스트로크를 했는데 네. 강동국 선수가 워낙 스트로크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회전량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됐습니다. 예. 좀 너무 얇은 두께가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벗어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강동 선수가 컨트롤을 완벽하게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얇은 두께 선택을 했는데 얇은 두께라는 게 정말 힘든 두께예요. 당구에서는 1mm 정도만 차이가 나도 예. 득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각도가 더 커지게 되니까요. 그렇죠. 예, 예. 자, 더블 쿠션. 네. 아래쪽 한 쿠션을 더 받나요? 그런가요? 자, 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힘 배합으로 봐서는 아래쪽으로는 좀 보기 힘들지 않나 네. 싶은데요. 자, 마르티네스 선수가 조금은 두께 공략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크라운 혜택의 침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렌터카 이번에는 에디레펜스 부드럽게 넘어갔죠. 예, 벗어나는군요. 지금 뭐 첫 번째 쿠션이 코너를 돌아 나오는 각도였죠. 네. 예민한 각도를 돌려내는 지금 같은 또 배치에서는 상당히 회전량을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강동국 선수의 동무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선지훈 선수입니다. 자, 투뱅크
아하, 네. 지금 일목적구 두께는 어느 정도 맞춰냈지만 속도가 맞지 않았어요. 네. 선지훈 선수가 원했던 공략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투쿠션 이후에 하얀 공 맞고 각도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크게 만들어졌어야 득점으로 연결이 되죠. 네. 강동웅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 이닝. 길게 비껴치는 공. 자, 회전량. 네. 아. 네. 자, 강동웅 선수가 또 득점을 성공했고요. 오늘 경기 단타로 끝난 이닝은 없습니다. 강동 선수는. 자, 그리고 지금 1점. 이번에도 연속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반대쪽으로 또 비껴치기. 네. 자, 이번에도 회전을 많이 이용한 예. 공격인데 아, 예. 살짝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첫 단타를 기록한 강동국 선수고요. 지금 같은 경우가 득점이 또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쿠션 지점을 어느 정도 설정은 해놓지만 마지막 3쿠션의 위치가 내 몸의 뒤쪽에 있다 보니까 예. 정확하게 맞춰내기 쉽지 않았던 또 형태였습니다. 그랬군요. 대부분은 지금처럼 내공의 진로가 눈에 다 보이는 경우가 오히려 좋죠. 예. 야. 크로네테의 샷이 맞을듯 맞을듯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잘. 네. 예. 마르티네 선수가 앞선 공격에서도 더블 쿠션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진행이었지만 또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강동궁 선수. 지금 이 SK 렌터카의 모든 득점을 강동구 선수가 책임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자, 레펜스 선수입니다. 크게 돌려보는데 대회전. 자, 야, 돌아나와서 돌아나와서. 아, 아쉬움 가득한 표정입니다. 네. 레펜스 선수가 코너를 지금 완벽하게 돌려냈기 때문에 네. 출발하는 순간에 이제 같은 팀원들은 네. 득점을 직감을 했죠. 뭔가 기대하는 듯한 예. 네.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었어요. 궤적도 좀 그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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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코너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득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타임아웃을 신청했나요? 좀 더 신중한 샷을 노리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 오른손으로는 왜. 뭔가 좀 불편하지 않나 지금 왼손으로 자세를 바꿨습니다. 네. 선지훈 선수의 왼손 왼손샷 뱅크샷입니다. 아, 들어가는군요. 순간적으로 자세를 바꾸고 득점이 되기가 또 쉽지 않죠. 예. 이번에는 선지훈 선수 원하던 스트로크 나와주면서 아 뱅크샷 득점. 그러네요. 좋은 득점 만들어줬습니다. 추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또 뱅크샷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PBA에서의 지금 뱅크샷은 2점. 정말 빠르게 추격하는 데는 예. 가장 좋은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왼손으로 아. 뱅크샷. 아, 예. 지금 좀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그러네요. 원했던 두께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 노란 공 네, 길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자 강동원 선수에게 괜찮은 네. 배치가 주어졌습니다. 무난한 배치고요. 연속 득점 굉장히 많은 연속 득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회전량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아, 예. 강동궁 선수의 샷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이제 5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공 3개가 다 배치가 되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네. 자, 배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타임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 난구를 어떻게 또 풀어낼지 강동훈 선수 본인의 이름값을 이번에도 여실히 또 보여주면서 이 난구를 풀어낼지요. 자,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네. 뱅크샷으로도 공략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배치인데 예. 아래쪽 지금 투뱅크를 노리나요? 시도합니다. 강동 선수가 3뱅크로 시도를 해봤는데 회전량이 좀 넘치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장쿠션, 단쿠션, 다시 장쿠션이죠. 네네. 두 공의 사이를 정확하게 노리는 스피드 사용, 좀 확률을 높이는 공략을 한번 해봤지만 회전량 넘어가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한 점만 추가했던 강동훈 선수고요. 크라운에테의 반격입니다. 네, 우선 하얀 공 처리는 아주 잘해주고 예. 네, 아쉽네요. 자, 마르티네스 선수가 오늘 궤적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빗나가고 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지금 같은 상황이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마르티네스 선수 생각이 많아지고 예. 지금 득점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야, 약속된 15점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요. SK 렌터카 레펜스 선수의 샷입니다. 레펜 선수의 공격이 득점이 되지 않으면서 자, 선지훈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앞돌리기를 짧게 시도를 해봤는데 노란 공 쪽으로는 조금은 못 미치는 각도 예. 만들어지고 자, 선지훈 선수 뒤돌리기 괜찮은 배치예요. 예. 자, 무난한 배치고요. 점을 해줘야 되는 배치. 네. 득점 성공. 하얀 공의 움직임을 보시면 내공과 반대로 돌았죠. 네. 그러면서 아래쪽 코너, 네 지금 아주 좋은 곳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 이번에는 빨간 공이 코너를 돌지를 못했습니다. 감싸듯 돌아 나왔습니다. 네. 아, 선지훈 선수 좀 운이 따라주지 않았죠. 예. 사실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더 완벽하게 시도를 한다면 길게 진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짧은 각도죠. 예. 길게 진행을 시키다 보면 지금처럼 빠져나가는 각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강동국 선수의 샷인데요. 마르티! 마르티! 자, 1세트 중반 정도 왔을 때 이제 선수들의 이 미스 샷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강동국 선수는 첫 번째 공타군요. 네. 선수들이 뭐 득점이 잘 나와주면 예. 집중력 또한 살아나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제 공타가 한 번씩만 나와도 갑자기 멘탈이 또 흔들리는 경우도 네. 많아요. 이 선수들이 좀 애를 먹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이유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뭐 테이블 상태가 좀 약간 테이블 상태는 덜질까요? 사실 강동국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만 보셔도 네네. 선수들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상태예요. 네. 지금은 심리적인 상태죠. 그런가요? 네. 예. 마르티네스 선수가 심리적으로 지금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된 실수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들의 패스 뒤로 돌렸고 득점입니다. 네. 자, 이 득점이 오늘 에디레펜스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입니다. 어렵게 득점에 성공한 에디레펜스. 그렇죠. 첫 득점입니다. 이제 넉 점 남은 1세트. 두께는 결정이 돼 있고 이제 회전량. 네. 자, 빨간 공 옆으로 키스를 빼내야 됐기 때문에 우선 뭐 두께는 머릿속에 있던 그대로 공략을 해줬고. 네. 지금 이제 회전량에 따라서 득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배치였죠. 레펜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다시 한번 아주 좋은 옆돌리기 포지션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자, 초반에 초중반에 참 맞지 않던 이 공이 이제 조금씩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대공이 붙어있는 상태지만 지금 공략하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옆돌리기가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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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해냅니다. 두 점 남겨놓은 SK 렌터카. 방금 배치해서 회전을 또 많이 사용하면서 부드러운 스피드로 공략을 할 수도 있었지만 레펜 선수 시원한 스트로크를 사용을 했죠. 네. 우선은 자신감 있게 득점을 꼭 만들어주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옆돌리기. 자, 톡하고 뺐는데요. 야, 네. 들어갑니다. 세트 포인트가 되는군요. 4연속 득점. 자, 과연 에디램패스가 오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이닝에서 첫 번째 세트를 따내는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우선 공략할 수 있는 루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노란 공의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짧게 마지막 쿠션의 값을 계산을 한 이후에 자 지금 부드럽게 시도. 네. 자, 성공하면 끝나는데요. 됐어요. 끝나는데요. 네. 1세트 종료. SK 렌터카 강동궁 에디레페스조가 크라운에트의 다비드 마르티네스 그리고 선지훈조를 꺾고 1세트를 가져갑니다. 자, SK 렌터카 위너스의 지금 첫 번째 세트. 두 선수의 조합이 상당히 좋았죠. 네. 강동궁 선수가 10점을 혼자서 득점을 해줬는데 마지막 5점은 또 레펜 선수의 마무리까지 상당히 깔끔한 1세트였습니다. 예, SK 렌터카가 1세트를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이제 2경기 여자 단식 경기가 예고가 돼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